안녕하십니까. 덴탈빈 연자 김평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러버댐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언내생 때 선생님들이 보존과 턴을 돌면서 러버댐 장착을 각자 해보셨던 기억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바로 출혈과 통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러버댐을 끼면서 내 환자에게 꼈을 때 내가 느꼈던 그런 통증이나 출혈을 일으킨다면 환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거라는 게 분명할 거고,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러버댐을 많이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심평원 조사에 따르면 러버댐을 끼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2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개원이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대부분 물어보면 항상 러버댐을 끼고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섯 분 중에 한 분 정도만이 러버댐을 장착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안 끼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환자 통증에 대한 두려움 같습니다. 마취가 돼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근간치료 중에 환자가 마취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러버댐을 끼면 아파하지 않을까, 또 그런 것 때문에 다음 내원이 혹시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정확히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거고요. 또 러버댐을 끼게 되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면 체어 타임 조절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대부분의 환자, 수복 환자나 근간치료 환자에서 항상 러버댐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잘 쓰시는 원장님들은 항상 진료하실 때 러버댐을 많이 추천들 하시죠. 한번 써보신 분은 다시 러버댐 없이 진료한다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러버댐을 적용할 때 먼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위부터 먼저 위치를 시킨 후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치면을 가이드 삼아 미끄러질 수 있도록 위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40번대 진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솔자호 위치는 대부분 10시 방향쯤이 될 겁니다. 그때 버칼 측 볼을 리트랙션을 하게 되면 46번 치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버칼 서피스는 뭐 굳이 머리를 돌리거나 뭐 미러로 보지 않더라도 편안하게 보이는 위치죠. 그 위치에 먼저 클램프의 쪼 부분, 프롱 부분을 위치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위치시킨 후에 반대쪽 치면은 우리가 육안으로 다이렉트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그때 몸을 틀지 않고 반대편의 쪼 부분이 치질을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드드득 하는 갈리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손의 힘을 풀어주면서 미끄러뜨려서 누르게 되면 결국은 진지발을 찝지 않고 진지발을 누르게 됩니다. 이 누르는 압통이라는 건 한 5초 이내 정도면 환자가 그 통 충분히 참을 수 있는 정도 통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근간치료에 있어서 가장 후회 없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소아 환자, 유사 자폐 환자를 우연히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러버댐을 도저히 뭐 핑계겠지만 도저히 끼울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진료 과정 중에 환자가 파일을 삼켜버렸습니다. 제 치과의사 인생 중에 유일한 경험이긴 한데요. 어린애가 파일을 삼켰을 때 그 술자의 마음, 또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보호자의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다행히 별 문제가 없이 약 이틀 반 정도 후에 배출이 되긴 했지만 그 기간 동안 술자의 마음, 부모의 마음 너무 힘들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선생님들도 그런 기회는 절대 그런 경험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치아 사진으로 보시면요. 이게 46번 치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건 이 쪼 부분이 반드시 치아에 놓여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 클램프도 약간 큰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진지발 누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약간 적은 치질에 놓여지는 클램프를 고를 수 있다면 진지발을 누르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다지 아프지 않을 거고요. 바깥쪽에서 봤을 때 버칼 서피스는 보이지만 링괄 서피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부, 코로날 포션에
위치를 시킨 다음에 이 클램포셉을 서서히 경사시키면서 이 링구알 치질에 미끄러뜨려서 위치를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지발을 지금 찝지 않고 진지발을 위해서 누르는 형태를 관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다 보면 그래도 하방의 컨케버티 부분까지 다이버전트한 부분을 넘어서 쪽 부분이 위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마취가 만약 돼 있다면 가볍게 손으로 잡고 이 사이드 부분을 잡고 눌러주면 클램프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걸 조금은 방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